그러면 지수 함수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긴 걸 지수 함수라고 하잖아요.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걸 지수 함수라고 해요. a는 밑은 어때야 돼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는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나 리모컨 y는 ax제곱 이러면 이걸 지수 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a가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라고 해가지고요, 뭐 콤마 몇을 꼭 지난다? 0,1을 지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위치 뭐하고 뭐 사이에 있으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당연히 무슨 함수다? 함수함수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0,1 이 정도까지만 잘 캐치는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걸 해볼게요. 어? 뭐냐면은요, 이런 거 조금 헷갈리는 거, 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3의 x제곱 그래프 어떤 게 1번과 2번이라고 할게요. 얘는 몇 번이에요? 2번이고 얘는 몇 번이에요? 1번 맞죠? 이렇게 되는 거 확실하겠죠? 그쵸? 왜냐하면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1을 넣으면 몇이 나와? 얘는 2가 나와야 되고, 1을 넣으면 몇 나와요? 3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되게 잘하는데 애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지수함수도 있죠? 이런 지수함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이런 지수함수가 있을 거예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vs y는 3분의 1의 x제곱. 자,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자, 얘는 얘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얘 1번? 몇 번이냐고, 얘 1번이야, 2번이야? 1번? 얘 2번? 이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요? 누군가는 이게 2번이고 1번이고 이럴 거잖아.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알았죠?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여러분들 알아서 잘 정립하시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 때 그랬어요. 1과 근선이 이렇게 했어요. 1과 사랑이라고 들어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뭔가를 했었을 때 1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의 행복의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일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여자친구한테 좀 멀어지고, 여자친구한테 붙으면 붙을수록 약간 일에서 좀 멀어지고 그러거든요. 이 둘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라고 학생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 일에 누가 더 가까워요? 누가 더 가까워요? 2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점근선에서 조금 멀어지는 그래프 형식을 띄워야 돼. 그래갖고 점근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 점근선에서 좀 먼 그래프는 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1번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점근선에 좀 붙은 얘는 1에서 멀리 있는 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됐죠?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2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누가 1에 더 가까워요? 1에 누가 더 가까워? 2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얘는 0.5고 얘는 0.3이에요. 누가 1에 더 가까워? 얘가 더 가깝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1에 더 가까우면 어디서 멀어진다고? 점근선에서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1번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 그래프가 몇 번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2번 그래프가 됩니다. 점근 근선이한테 더 붙으면 1에서 멀다고. 됐죠? 괜찮은 거 맞죠? 사실 그냥 그거 이거 그냥 대칭이동 시키면 나오고 한다고 생각, 얘 나오는 거 맞잖아요. 얘 대칭이동하면 얘 대칭이동하면 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조금 헷갈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본인이 안 헷갈리게 잘 정리를 해놔야 돼. 됐어? 아직 괜찮죠? 이 정도는 정립된 상태에서, 어? 함수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런 걸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라고 해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밑이 1이 아닌 상태에서 양수이면서,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돼 있어요. a의 gx 이런 걸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밑이 똑같으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지수 방정식이에요. 이거 괜찮은 거 맞지?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쪽으로도 가는데 반대쪽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이걸 방정식을 가지고 지수를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A의 FX 이렇게 돼 있고요. 크다. A의 GX 밑이 똑같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밑이 똑같다. 밑이 똑같다. 밑이 똑같다. 밑이 똑같은 거예요. 밑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부등식 문제도 풀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는 밑을 떼가지고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FX는 크다. GX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경아 그게 끄덕이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밑이 뭐보다 클 땐?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나눠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1보다 클 땐 그대로 떼가지고 뭐라고 떼면 돼요? FX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땐 부등은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 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는 뭘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라 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1번 문제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문제거든요. 1개월 정도 됐거든요. 1개월 반? 아직 돌도 안 됐어요. 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답을? 기다려봐요. 답 한번 확인하고 갈게. 땡이네.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이거 무슨 부등식이에요? 단원부터 확인하시고. 지수 부등식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 밑을 갖게 한다가 기본 포인트예요. 밑 갖게. 알았죠? 이거 모르시면은요, 지금이라도 당장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요. 밑을 갖게 만들 수 있죠? 그래갖고 2분의 1에 이거 뭐라고 쓸 거냐면 fx 곱하기 gx라고 쓸 거고요. 크거나 같다. 이거 2분의 1에 몇 제곱이에요? 3제곱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gx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 뭐라고 쓰겠습니까? 3gx라고 하겠죠. 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fx 곱하기 gx라고 될 거고 크거나 같다. 2분의 1에 몇이에요? 3gx라고 할 거고 밑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으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fx 곱하기 뭐라고 되겠습니까? gx는 3g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호 바뀌는 거 완전 콜? 됐죠? 여기까지도 다 인지했을 것 같아. 지금 색깔 문제를 다 명확하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GX 함부로 약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았죠? 혹시나 약분하신 분은요. 문자는 함부로 나누지 말라. 정석 135페이지에도 적혀있는 명언이니까 꼭 잘 기억하세요.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요.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푸는데요? 라고 하면은 얘를 이항을 해요. 이항을 하면 FX 곱하기 GX라고 쓸 거고 이항 하면 마이너스 3GX라고 될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얘를 GX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부등식은 인수분해하는 거야. 부등식은 인수분해하는 거라고요. 그래갖고 얘를 fx-3 그래갖고 이거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라는 문제가 첫 번째 4점짜리로 나왔던 거예요. 수능에. 됐지?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이거 곱꼴이잖아요. 맞아.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된대.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음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두 가지 아닙니까? 얘가 플러스구나. 얘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혹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마이너스거나 얘가 뭐야? 플러스. 이럴 거 아니에요? 맞지? 그리고 첫 번째 경우 나눠야 돼. 그래서 4점이에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첫 번째 경우 fgx가 뭐이고 0보다 작거나 같고 and f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등호 있어서 등호 있는 거예요. 이건 경우나 두 번째 gx는 뭐보다 뭐야 나 잘했니? 이걸로 했네. 맨 처음 걸. 그 다음에 이걸로 쓰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fx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푸시면 돼요. 됐지? 괜찮죠? 이거 혹시나 이렇게 했던 학생들은 큰 반성을 하셔야 돼요. 바라보는 시점이 아예 틀렸어요. 어머, 이차 함수가 나왔다. 꼭지점이 3이고 이컴 이러니까 fx는 a배 x-2 x-4 이렇게 풀라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1,3 대입해서 a값 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수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 그림 해석이에요. 그림 해석. 됐죠? 무슨 해석이라고? 그림 해석. 그림을 해석하자. 이거부터 해석할게요. 이거 마음 편하니까. 자, 얘를 전문용어로 X축이라고 그래. 무슨 축? X축. 그럼 X축 아랫부분. GX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만 얘기하고 싶대. GX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 GX, 이 직선이거든요. X축 아랫부분에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지금? 괜찮은 거 맞지? 핑크색으로 칠한데? 맞아?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와 공통 부분을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에서만 얘기할 거예요. 이쪽에서만 알았지? 이쪽에서만 얘기할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fx는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2차 함수야 3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찾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여기 3이라고 수능 문제가 아주 어필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포물선이 3보다 위쪽에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어디야? 여기죠. 또 어디야?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왜냐면 난 지금 이 핑크색 이쪽 부분에서만 답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굳이 쓴다면은 1보다 작은 부분 X는 좌우를 쓰는 거예요. Y는 위아래를 쓰는 건데 난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좌우로 답을 내야 돼. 1보다 작으면 위에 있어. 맞지? 예경이가 말해. 뭐보다 크면? 5보다. 5보다 크면 위쪽에 있는 거야. 맞아? 되는 거 맞지? 그래가지고 얘를 굳이 얘만 풀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뭐보다 작고 X는? 5보다 작고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뭐예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얘네 둘을 무슨 부분 찾으면 돼요? 공통 부분 찾으면 되잖아요. 무슨 부분 찾는다고요? 공통 부분. 그래가지고 얘 공통 부분을 찾아버리면은요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 어디 틀렸니? 아니죠, 그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통 부분 누가 나와요? 얘가 나와가지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 됐죠? 이쪽 부분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냥 한 번에 갈게요. 그냥 해석을 해봅시다. 얘는 일부러 다 한 거고 X축 어느 쪽 부분이야? 윗부분이라는 거지. 동의하시는 거 맞지? X축 위에서만 해결할 거야. GX가 X축 위. 그러니까 나 이쪽 부분에서만 놀 거예요. 즉 여기 이쪽 부분에서만 놀겠다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아? 거기서 찾아. 뭘 찾으라고 돼 있냐면은요. 그래프가 3보다 작은 부분 찾으래요. 그래프가 3보다 작은 부분이라니까 여기에 3이라는 직선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래프가 작은 거 있으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대충 그러면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한 번에 확 풀어버리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인 경우와 이거인 경우 이것 또는 이거니까 얘네 둘을 답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합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합하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뭐라고 해야 돼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안 됐어? 괜찮죠? 그래갖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자연수 X의 값이 압이니까 자연수 누구 걸리고? 1 걸리고 맞죠? 누구 걸리고? 3 걸리고 4 걸리고 5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14입니다. 틀린 부분 어딘지 잘 캐치하시고 잘 정리해두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 대수적으로 풀라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도 답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닙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다. gx는 ax제곱이다. 지수함수예요. 결론은 무슨 함수가 나올 거예요? 지수함수가 나올 거거든. 그래가지고 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성을 해보면은 이거 g, fx를 넣 이거라니까 합성한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g에 fx를 빠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고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근데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잖아요. 근데 지수함수는 최대최소가 아주 심플하게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함수는 사실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심플하게 최대최소가 나와요. 왜냐면 지수함수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그래프를 싹둑 자르면은 작은 데서 최소값 나오고 큰 데서 최대값 나와. 근데 이때 밑은 뭐보다 클 때예요? 1보다 클 땐 거고요.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x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지수의 값이 야 이거 AA 겹치네. 별님달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별님달님이라고 해놓으면은 x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이 나오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값이 나와. 다시 말하면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값이에요. 말 똑바로 했니나?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 지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값.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A가 뭐랑 뭐 사이에 있을 때야?
1 사이에 있을 때 감수함수잖아요. 그걸 여기 별님부터 여기 달님부터 자르겠대요. 달님까지.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죠. 높을 때가 최대값, 낮을 때가 최소값이에요. 그리고 x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하면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값, 지수가 크면 클수록 최소값이에요. 됐어?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양끝 구간 대입한 다음에 큰 거 최대값, 작은 거 최소값 하면 되겠네요. 그런 건 중딩들이 나는 거고, 우리는 그림을 꼭 그려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밑의 범위에 의하여. 그래가지고 얘를 봐봐. 얘가 문제인 거야. 왜냐면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것 문제 역시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랑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라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이게 다 기출문제의 힘이라니까. 나눠라. 경우 나눌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A가 1보다 크면은 이런 그래프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대요? 1부터 4까지 자른 거니까 지금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 크면 클수록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지수에 들어가는 건 잘 봐. 이게 X의 범위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걸로 최대 최소를 자를 거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인지해야 될 건 지수가 작으면 최소. 지수가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콜! 그러면 어머, 이 지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지금 모르면 얘를도 외워야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얘는 몇이에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보세요. 그걸 극소라고 하니까. 그렇죠. 극소가 되는 점. 3이 될 거고 그래프를 여기서 1부터 4까지 자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예요. 동의하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게 지수에 있는 함수야. 지수. 예, 지수. 지수. 제일 클 땐 언제야? 뭘 대입하면 제일 커? 1 대입하면 제일 큰 거니까 1을 대입해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4에서 6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고. 최소는 4일 때야? 3일 때야? 3일 때겠죠? 꼭지점일 때. 그리고 3을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9, 뭐야, 3, 3, 9, 12에서 18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콜! 지수가 제일 클 땐 몇이야? 마이너스 6. 지수가 제일 작을 땐 몇이야? 마이너스 6. 그래서 지수가 제일 클 때는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최대값인데 얘가 몇 나왔다고 되어 있는 거야? 문제 27 나왔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제일 작을 땐 마이너스 6이니까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얘가 뭐니? 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 A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A를 구해보면은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이건데 여기에 뭘 해주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맞아? 그쵸? 그러면 이게 퉁퉁 쳐가지고 A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역수치하고 그죠?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27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맞음? 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몇이야? 4, 4, 16. 5점 띠리딩이나 5점 띠리딩 때문에 1이잖아. 이거죠? 얘는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데 난 1보다 A가 뭐가 전제조건이었어? 크다였지. 이런 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선 1보다 작은 게 나왔는데 저기선 1보다 크래.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뭐로 시작하고 순으로 끝나는? 모순이니까 안 되는 거야. 제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아, 나는 이렇게 운이 나쁘구나 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감수함수 라인으로 갑니다. 됐죠? 이럴 때는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럼 이땐 지수가 크면 뭐 나와? 크면 무슨 값 나와? 최소값이 나오고요. 지수가 작으면 뭐가 나와요? 최대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이거 정리만 잘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써도 되죠. 맞지? 이게 제일 작을 때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2.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2,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6이잖아.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2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최소값이 될 거고, 그쵸?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7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선 안 빠르죠? 이거는 그냥 내가 막 계산하고 있는데 이거 불안한데. 됐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그쵸? 양변에 몇 제곱씩 해보면 돼? 그쵸? 이거 사실 이게 답이 아니면 망한 거잖아요. 답이겠죠. 그쵸? 27에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A는 이거 3의 3제곱이니까 3에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쵸? 얘는 루트 3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될 거니까, 얘는 1.7분의 1이니까 1보다 작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잖아요. 됐음? 잘했어요. 그럼 M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뭐 해버리면 돼? 이거 구하려면은. 여기에 이게 A값이니까 마이너스 2제곱 시켜주면 되겠네? 그래갖고 A에 마이너스 2제곱은 여기다 마이너스 2제곱 하면 돼.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역수치하면서 제곱하면 몇이야? 3. 이래가지고 이거 답은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봅시다. 자, 지금 하는 것들이 계산용 문제인데요. 계산이 까탈스러웠던 문제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오는 동안 이게 계산이 그렇게 쉬웠던 문제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킬러 3문제를 뺀 상태에서 푸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했던 문제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야 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이것도 왜 계산이 까탈스러운지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가 다 돼 있다니까. 이거 딱 보고 여러분 이런다니까. 위치인데 항이 3개짜리네. 치환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한다고. 그리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여기에 섬세함도 갖춘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t는 0보다 크다는 다 하고 간다고. 그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를 살짝만 교환 바꿔주면 이거 2 곱하기 2의 2x제곱이니까 이거 2t제곱이라고 한다고. 맞아? 그래갖고 2t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t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고 땅땅땅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혹시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은 이건 제가 못 도와드려요. 인수분해 오늘 10시까지 하시고 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2, 1 인수분해는 꼭 극복하세요. n 여기다 붙이고 1을 여기다 하고 마마 붙이면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나와. 그죠? 그래가지고 이 식은 인수분해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2n 2t 마이너스 1 뭐예요? t 마이너스 n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몇이라고 할 거야? t는? 2분의 1 t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t는 n. 근데 n이 뭔가 봤더니만 자연수네? 그럼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큰 거죠. 오른쪽 게. 이것도 얼마나 다행임? 그렇죠? 이게 미지수 그냥 실수였으면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어. 다행히 얘가 큰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지. 2분의 1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고 t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돌려보내겠습니다. 돌려보낼 때가 문제가 돼. 여기까지 아주 잘 왔는데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건 2의 x제곱이고 t니까 얘는 로그 쓰면 좀 너무하지 않냐? 너무 문제를 막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니? 뭔진 모르겠지만 2의 뿅제곱이라고 합시다. 뿅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돼. 이게 n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건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갖고 x가 될 거고 네모가 될 거라고. 본인이 여기까지 딱 끌고만 오면 된다고. 근데 x계수가 몇 개 나와야 된대? 7. 잘 봐. 그러면 지금 정수 x야. 이것도 자세히 봤어야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니까 음수 되고 0 돼. 마이너스 1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하나 0 둘 1 셋 2 넷 3, 4, 5, 아, 몰라. 헷갈려. 아,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잖아. 이렇게 되면. 즉, 네모는 자연수예요? 정수예요? 실수예요? 얘는 이긴 실수인데, 이게 자연수니까, 이게 뭐라고?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되기만 하는 실수면 된다고. 아,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선 봐봐, 잘 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는 게, 5는 나와야 되니까, 5라고 생각했어 봐. 끌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예요? 5.띠리띵띵띵띵 이렇게 될 거라고. 아, 뭐야. 쏘리. 5가 들어갈 거니까, 2에 5제곱 해갖고, 얘는 몇이 돼? 32가 될 거라고. 그럼 7개가 돼. 근데 이건 최소값이지. 이게 만약에, n을 구하세요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틀렸을 거야. n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왜냐면은요, 이게 6이었다고 해봐. 그럼 이게 6이지. 이게 6이지. 그럼 이게 몇이야? 64지. 이러면 8개가 된다? 이러면 몇 개가 된다고요? 네모가 6일 때, 즉 n이 64일 땐 x는 8개고요. n이
32일 땐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n이 32일 때 x는 몇이야? 7개라고. 근데 도대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n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만 달 거면 이게 만약에 5점별이라고 해봐. 그럼 얘가 5점별인 거잖아. 그럼 5점별이면 마이너스 1부터 5점별까지 정수 x는 7개 맞고. 맞지? 5점별을 여기다 올려. 그럼 이거 5점별이지. 그러면 2의 5점별 제곱이잖아. 2의 5점별 제곱은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2의 5점별 제곱으로 나올 거야. 이해하잖아. 근데 그게 자연수일지 뭐 예를 들면은 33.5일지 몰라. 그죠? 근데 확실한 건 이 안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건 몇이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n이 32보다 크거나 같고 63 돼? 안 돼? 이때 몇 개니까? 8개니까 안 되잖아. 그거 이거 빼야 돼.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n의 자연수 n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몇이라고 하면 돼요? 6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계산이 매우 까탈스러웠던 푸는 학생들을 거의 보기가 힘든 계산형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됐어. 이거 좀 이따 하자. 자, 이거부터 쓰겠습니다. W0 곱하기 10에 AT제곱 같이 하자. 이것 좀 재미없어도. 자, 나는 문제 이거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딱 이렇게 돼 있고요. 됐죠? 괜찮죠? 이거 공식을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위에 줄에서 막 찾아. W0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초기자산. 초자라고 적어놓으세요. 초자. 초기자산. 됐죠? 그 다음에 T년. T는 뭐야? 시간이야. 이거 시간. T는 웬만해선 시간으로 나와요. 알았죠? 시간. 그리고 기대자산이 W예요. 기대자산 W. 이거 기자. 그럼 대입할 거 끝난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 없잖아. 어? 선생님 A는요? 문제에서 그랬어요. 단 A는 상수이다. A는 상수이다. 끝. 이렇게 돼 있어. 됐지? 괜찮은 거 맞죠? 이런 다음에 밑에 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봐봐. 초기 자산 W0 오메가 0인가? 얘를 투자하고 몇 년 흘렀대? 15년 흘렀는데 기대 자산은 적을게요. 기대 자산은 뭐가 된다? 초기 자산의 3배이다. 초기 자산의 3배. 초기 자산의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다. 자, 여러분 이 기대자산은 한글에서 은는 이가는 수학에서 등호야. 기대자산은 초기자산의 3배니까 초기자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W0라고 돼 있으니까 W0 곱하기 몇이라고 하면 돼요? 3. 이게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대자산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죠? 여기 이제 대입을 할게요. 선생님 기대자산은 얘인데 대입을 하면은 3 오메가 0 W0고요. 2분의 얘는 초기자산은 그냥 W0네요. 그리고 곱하기 10에 A 곱하기 시간 15년 흘렀대요. 15 대입하고 가로 열고 1 더하기 10에 A 곱하기 15년 흘렀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쵸? 괜찮잖아. 그러면 이거 해도 돼? 날아가는 거 아주 깔끔하게 보이고 양변에 날아가도 돼요. 다 곱셈이니까 날아가도 되겠죠. 한 항제짜리잖아. 양변에 2 곱하면은요 6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0에 15A제곱 가로 열고 1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10에 15A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 콜? 괜찮죠? 아니 이걸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면 이게 망한 거죠. 이게 무슨 생각 들어야 돼? 무슨 방정식이야? 지수방정식이죠. 밑이 10인 지수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를 풀어보면은요 10에 15A제곱을 T로 치환했다고 한다면 양수야. 암산하러 그냥 바로 갑시다. T 곱하기 이거 T, 이 T랑 별 겹친다. 별이라고 할게요. 별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1 더하기 별의 끝.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별제곱 플러스 별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여기 3, 2 마이너스 여따 붙이니까 별은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은 음수니까 안되고 별은 2만 되겠네. 그렇고 뭐만 된다? 별은 2가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별이 누구라는 거야? 10에 15A제곱이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됐어? 여기까지 콜? 여기서도 선택이야. 아주 끝장을 봐볼까? A를 구해볼까? 그래서 로그 10을 씌우고 로그 10을 2라고 쓰고 10으로 나눠. 니네 마음이라고 알았지? 근데 혹시나 여기서 잠깐
계산을 이 정도까지만 해놨어. 어차피 확신은 들잖아. A는 끝. 뭐는 끝? A는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은 그 다음 게 뭔지 한번 봐보라고. 그 다음 밑줄을 봐보면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몇 년 지났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자산은 초기 자산의 K배다. 이때 K 구하라고 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얘도 똑같이 대입할 거야. 간다. 기대자산은 초기 자산의 K배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돼? K 곱하기 W0는 맞아? 공식에 대입하는 중. 2분의 공식에 대입하는 중. 초기 자산 W0 곱하기 10에 몇 년 지났대? 30A. 그러면 콜? 이제 한 줄을 가도 되죠. 1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10에 30A. 근데 여기서 뭐 구하라는 문제야? K 구하라는 문제고 여기서 또 W0 굿바이 굿바이 콜? 됐죠? 그럼 이거 아니야? K 이거 구하라는 게 답이야. 2분의 1 곱하기 이거 뭐 넣으면 돼? 크로닉스잖아. 얼마나 쉬워요? 여기다 뭐 넣으면 돼? 최고. 이게 이 끝이라고요. 지금 밑줄 친 얘랑 똑같다고요. 그럼 얘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 문제 지금?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례로 떠납시다.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은 몇이야? 4 곱하기 이거 1 더하기 2의 제곱은 몇이야? 4. 5, 4, 20을 2로 나눈 거니까 몇이라고 하면 돼?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 숙제는 이거가 꽤 몇십 문제 정도 나갈 거예요. 계산력을 꼭 극복해 오세요. 알았죠?